오케이. 세로비는 2회21입니다. 2회21에서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익혔나요? 계절이랑 날씨? 그렇죠. 계절과 날씨와 또 그 계절에 따른 어떤 활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떤 계절에 날씨가 어떠니까 어떤 활동을 한다라는 거 배웠는데요. 주로 어휘 파트죠. 어휘 파트가 시작됐다는 얘기 단어 파트라고도 하고요. 어휘 파트가 시작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랑 똑같냐? 새로운 책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어휘 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점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 그래서 어떤 한글이 보이면 소리를 내고 스펠링 얘기해주면 됩니다. 여름. A summer. Summer. S A M M E R. 오케이, 틀렸고요. Summer죠. Summer가 아니고 Summer죠. 그 다음에 Have party. P A party죠. 오케이, 그 다음에 파도를 타다. Surf. S U R F. 그 다음에 겨울 winter. W E W-I-N-T-E-R. watch movies. 응? W-A-C-H M O V E S. Watch movies. 자, 지금까지 맞은 거 두 개입니다. 오히려 틀린 게 지금 더 많아요. 선생님이 세로비한테 얘기했죠. 지금 스펠링을 이 정도까지 못 쓰면 수행 평가가 중요하게 중등부에서 반영되는데 수행 평가에서 좋은 성적 받을 수 없다고. 체인지. 체인지. change. 끝. 네. change. A가 A 소리 날라면 그때 소리 안 나는 E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 계절. 계절은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season이죠. season. season. 그다음에 수영하다. swim. swim 쓰는 법. S W O S W E M. swim. 초등학교 5학년이 swim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아니, 초등학교 6학년이 swim 모르면 어떡합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가을이란 뜻도 있고 떨어지다 라는 뜻도 있는 fall 쓰는 법. F O L L. fall 이고요. 이거 뭐예요? fall. fall 이게 볼이면 이건 뭐겠어요? fall 이겠죠. 그 다음에 의상을 입다. wear a costume. wear a costume 쓰는 법. W A R
WAERACOSTUM Wear a costume, 아이고. Wear a costume이죠. 오케이, 쓰기 연습했는 거는 왜 안 냈어요, 오늘? 안 했나요? 네. 우리 보자. 어, 있고. 봅시다. Wear a costume. Have a party. Have a dinner? Have dinner 아니에요? Have dinner? Watch movies. 선생님이 새롭이 책에 쓴 글씨라든지 이런 거 보면 도저히 6학년 글씨라고는 안 믿어질 정도예요. 어? 얼마나 그동안 영어 쓰기를 안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응? 알파벳이 이거는 알파벳을 알고 쓰는 게 아니고 알파벳을 그리고 있어, 따라서. 어? 쓰기 연습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뭐 처음 시험 쳤던 것보다는 낫긴 한데 그래도 6학년이 아니고 이거는 뭐 한 3, 4학년 정도의 시험 그 성 3, 4학년 정도 시험지라고 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너보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어,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내가 다르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새로배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 네. 뭐 이 정도 쓰기 연습해갖고는 비어있는 거 메꿀 수가 없어. 응? 네. 어? 더 열심히 쓰기 연습해서 안 틀리도록 해주셔야 돼요. 응? 그럼 뭐 이거는 선생님 지금 매겨가지고 너한테 다시 쓰기 틀린 것들을 몇 번 쓰기 연습할래? 다섯 번. 스프링도 스프링 맞았고 스노이 맞았고 가을 틀린 거 알죠? 네. 가을 뭐예요? 가을. 가을. 가을 소리가 어떻게 해줘? 소리가 어떻게 해줘? Around. 6학년이면 어떤 단어의 소리를 내고 그 소리를 글자로 바꿀 줄 알아야지 이거를 뭐 스펠링 외우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스펠링 외우는데 W 예를 들어서 WEAR 이렇게 외워갖고 안 돼. 우 하고 얘가 우 소리구나 EA가 에 소리구나 합쳐서 우에 ER 그럼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겠구나. 코스 코스 큐음 이구나. 코스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거 너 스펠링 외울 때 이렇게 외우지 WEAR 이렇게 어?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외우겠어? 오텀 같이 긴 단어를 어떻게 외우겠어? 응? 가을은 오텀인데요? 어 오케이 오텀인데요 어떻게 쓰나요? 얘가 오구요 얘가 터고요, 오터, 음이고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소리 안 나는 N이 있고요, 오텀, 오럼. 그렇습니다. 지금 쭉 보니까. 아, 그 다음에 저녁 먹다는 뭐예요, 저녁 먹다? Have dinner. Dinner 어떻게 쓰나요? I 뭐 이런 거 아니고요. 하, 정리해 보자. 서머도 틀렸고. 그다음에 have party 지금 파티를 못 쓰고 있고. surf는 맞았고, winter 맞았고, watch movies 틀렸고요. 그다음에 change 틀렸고요. 시험지에는 바르게 썼는데 1대1에서 틀렸고 계절 시즌 몰랐고 swim 이상하게 얘기했고 fall도 마찬가지 틀렸고
fall이 아니고 fall이고요. Well, custom, autumn, have dinner. 가을, autumn. 가을은 autumn이라 해도 되고 fall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런 것들이 틀렸네요. 일단 뭐 요 정도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목표는 얘들입니다. 다음번 시험에 애들 틀리지 않게 연습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목표를 작게 잡고 그것들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연습해 주세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Yeah.